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방어 매트릭스 오버워치2에서의 부정행위자 제거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리자드는 핵쟁이들을 막으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5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 계정과 그룹을 한 4만 개의 계정도 일시 중지되거나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애초에 부정행위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겠죠. 더불어 콘솔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11시즌부터 콘솔에서 승인되지 않은 주변 장치를 사용하여 콘솔에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허용하는 유저들을 감지하기 위한 완전한 예방 조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콘솔 경쟁전에 게임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더불어 팀으로 만나지 않기 목록에 대한 언급도 다시 한번 하였는데요. 기존에 공개되었던 대로 최대 15명까지 팀으로 만나지 않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3명은 절대적으로 피하게 되고 12명은 우선순위에 따라 매칭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팀으로 만나지 않기 목록에서 맨 밑에 있는 유저부터 만날 확률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탭을 누르면 나오는 스코어보드가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이제 팀원과 적팀을 한 명 한 명 스코어보드에서 텍스트 채팅이나 음성 채팅을 음소거할 수 있게 되고 개별 볼륨 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안 만들어지지 했던 기능인데 드디어 생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스코어보드에서 더블클릭만 하면 빠르게 경기에서 방해가 되는 유저를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평소 신고 버튼까지 가기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던 유저들을 위한 좋은 기능이겠죠. 다음으로 스트리머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리머 모드 때문에 이전 매치에서 만난 악질 유저를 다음 판에도 연속해서 만났을 때 식별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일삼는 유저들은 대부분 새로운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게임에서 오버워치 1750경기를 승리해야만 스트리머 모드에 내 이름 숨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이번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확실히 최근 유저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업데이트하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버워치2 모션 코믹 붉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어떻게 준호가 화성에서 지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붉은 약속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지구를 떠나 화성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최초이자 유일한 화성인 준호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화성으로 지구인을 파견한 회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지구로 돌아갈 자원이 부족해 유일하게 준호만 지구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